강물과 바닷물이 만나 만들어낸 한강 하구의 창항습지. 7월, 그곳은 생명현상으로 충만하다. 고라니가 강변을 뛰어놀고 23억 말동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습지의 풍성함에 새들이 모여들고 야생은 저마다 생명을 노래한다. 지난 40년간 사람의 접근이 통제된 그곳. 철책은 생명을 키워냈다. 서울과 경기도 문산을 잇는 자유로. 이 자유로와 나란하게 한강 철책선이 뻗어 있고 그 너머 녹색 세상이 드넓게 펼쳐진다. 이곳은 70년대 초 철책이 설치된 이래 민간인의 출입이 극히 제한되어 온 지역이다. 5월, 새벽부터 울어대는 개개비 소리에 장항습지의 아침이 요란하다. 갈대숲에 사는 개개비는 개개비비하고 울어댄다. 깝작 도요도 습지에 물가를 찾았다. 녀석은 한숨에 펄콩개 한 마리를 물었다. 펄콩개는 녀석이 즐겨 찾는 아침 메뉴다. 장항습지에 들어서면 어디서나 고라니를 볼 수 있다. 한가로이 풀을 뜯는 고라니. 카메라를 보아도 그저 태평이다. 차들이 다니는 철책 바로 밑에서도 그저 한가로이 풀을 뜯을 뿐이다. 철책이란 보호막이 있기에 거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 그저 풀을 뜯고 뛰놀며 이곳은 고라니에게 천국이다. 철책 아래 자갈길. 꼬마 물대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었다. 자갈길은 둥지로서 더없이 좋은 장소다. 알이 자갈과 비슷한 보호색을 띠고 있어 천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습지 한쪽에서는 희귀 식물인 매화마름이 한창이다. 노란꽃 창포는 순식간에 꽃망울을 터뜨린다. 장항습지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버드나무 군락지다. 한강변을 따라 장항습지 8km 구간 전체에 빽빽이 들어차 있다. 철책에 둘러싸인 이곳 버드나무 군락은 철새들의 안전한 쉼터다. 습지에서 먹이를 구한 백로나 왜가리는 이곳 버드나무 숲을 찾아 휴식을 즐긴다. 해오라기는 버드나무에 둥지를 튼다. 부화한 지 한 달쯤 되는 해오라기 새끼 두 마리가 둥지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솜털을 단 버드나무 씨앗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린다. 쏟아지듯 내리는 솜털 씨앗들은 한 폭의 풍경화처럼 장관을 이룬다.
버드나무 숲은 또 다른 생명들의 훌륭한 서식처가 된다. 버드나무 가지마다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다. 바로 거품벌레가 만든 물방울이다. 녀석들이 꽁무니를 좌우로 흔들면서 열심히 거품을 만들고 있다. 서너 마리에서 많게는 스무 마리까지 모여 사는 녀석들은 버드나무 수액에 영양분을 빨아먹은 후 나머지는 거품으로 내뱉는다. 거품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떨어지는 물방울에 놀란 말똥개가 황급히 구멍으로 숨는다. 버드나무 아래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있다. 바로 말똥개가 파놓은 구멍이다. 말똥개는 버드나무 아래 서식구를 마련해 이곳에서 겨울을 지낸다. 겨울잠에서 깬 말똥개가 구멍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겨울잠을 자고 난 말똥개는 4월이 되면서 서서히 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버드나무 아래는 녀석들의 먹이터다. 잡식성인 녀석들은 흙 속의 지렁이나 버드나무 잎이 썩어서 만들어진 토양 속 유기물을 걸러먹는다. 말똥개의 다리에는 무수히 많은 털이 나 있다. 이 털은 눈과 같은 감각기관으로 바람의 흐름을 감지해 주변의 위협을 알아차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커다란 집게발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먹거나 굴을 파는 데 용이하다. 버드나무 아래 이렇게 많은 말똥개 굴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똥개 굴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지면에서 40cm 정도 내려가자 말똥개와 함께 버드나무 뿌리도 보인다. 굴 속에서도 물을 필요로 하는 말똥개는 지하수가 차오르는 만조 수위까지 굴을 파내려가는 습성이 있다. 버드나무 역시 지하 수매까지 뿌리를 내린다. 때문에 버드나무 뿌리와 말똥개 굴은 그 깊이가 서로 일치하게 된다. 결국은 뿌리와 말똥개의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맞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버드나무 뿌리는 이렇게 자라가는데 산소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것은 바로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역할을 말똥개가 대신 이것에 해줍니다. 한강 하구에 밀물이 들면 습진에 거미줄처럼 나 있는 갯골에도 물이 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물이 차면 말똥개도 떼를 지어 갯골 물속으로 뛰어든다. 육상에서 서너 시간 보내고 나면 아가미에 물을 채워 소진된 산소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말똥개가 물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물가에선 종종 녀석들이 영역 다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그런데 괴기스러운 장면이 목격됐다.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을 잡아먹으려는 중이다. 작은 녀석의 발버둥은 처절하지만 놈의 집게발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야생에서도 동종 포식은 흔치 않은 일. 끝내 작은 녀석이 힘없이 축 늘어진다. 승리자는 큰 집게발에 꽂아서 숨이 끊어진 전리품을 갈대숲 사이로 끌고 간다. 포식을 위한 준비가 끝난 것이다. 말동개가 갈대를 기어오르고 있다. 수직으로 뻗은 갈대를 힘겹게 오르는 것은 바로 새로 도단한 갈대 잎을 먹기 위해서다. 5월에서 6월, 갈대가 부드러운 새순을 내밀 시기. 번식을 앞둔 말동개는 충분한 에너지 섭취를 위해서 갈대 잎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 말동개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갈대잎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도 잘게 끊어 먹을 수 있다. 밤이 되자 말동개가 다시 갈대에서 내려온다. 녀석들이 향하는 곳은 갯벌. 천적의 공격이 뜸한 밤시간, 물 빠진 갯벌은 말동개로 넘쳐난다. 갯벌로 내려온 녀석들은 뻘밭에 퇴적된 유기물을 먹는다. 한강 하구에는 하구뚝 같은 대형 구조물이 없어 밀물과 썰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때문에 상류와 하류에서 흘러드는 유기물이 넘쳐나고 이를 먹기 위해서 말동개들이 몰려드는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포식자 너구리가 풀숲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을 드러낸다. 낮에는 풀숲이나 나무 밑에 구멍 속에서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슬슬 먹이 사냥에 나선다. 녀석이 카메라를 무심히 쳐다보고 지나친다. 너구리는 들쥐나 뱀뿐만 아니라 열매나 고구마까지도 먹는 잡식성이다. 또한 지렁이나 곤충도 잡아먹으며 식욕이 대단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다. 그렇다면 말똥 냄새가 나는 말똥개에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냄새를 맡던 녀석. 말똥개를 씹어먹는다. 말똥개를 연이어 문 녀석은 주위를 경계하는 듯 수풀로 가져간다. 너구리의 말똥개 사냥은 계속된다. 지천으로 넘쳐나는 말똥개는 습지의 최상위 포식자 너구리에게 놓칠 수 없는 좋은 먹잇감인 것이다. 갯벌에 물이 빠지면 습지 작은 갯골의 주인이 바뀐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녀석들은 바로 펄콩개다. 갯벌의 유기물을 걸러먹는 펄콩개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만 사는 독특한 서식 조건을 지녔다. 때문에 기수역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서 펄콩개의 대량 서식은 한강 하구가 살아있음을 증명한다. 크기가 손톱만해서 말동개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펄콩개. 그렇지만 갯벌에 무수히 많은 구멍을 만들고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갯벌을 살아 숨쉬게 만든다. 펄콩개는 위험이 닥치면 일제히 순식간에 숨어버린다. 또
또한 녀석들은 자신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집게발을 들었다 내렸다 한다.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위협 행동인 셈이다. 펄콩기의 이런 재미있는 모습은 오직 한강 하구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습지가 파괴된 다른 4대강 유역에서는 오래전에 거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강은 그래도 한강에 갖고 있는 그 이 기수 환경은 아직도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펄콩개들이 여기에 지금 그 집중적으로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어요. 4대강 중에서 한강 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종이 있다. 바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붉은발 말똥개다. 흥분해서 지금 아가미 있는 저 물을 다 쓰는 거예요. 집게발과 4쌍의 다리 그리고 몸통이 온통 붉은색을 띠는 이 녀석 역시 기수역에서만 서식하는 종이다. 붉은발 말똥개는 하구뚝이나 간척으로 인해 서해안 일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전남 순천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형편이다. 해마다 3월이면 일본 이즈미에서 북상한 제두루미 300여 마리가 장항 습지를 찾는다. 먹잇감이 풍부하고 철책으로 둘러싸여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제두루미는 갯벌에서 동물성 먹이를 섭취하며 번식지로 가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한다. 갯벌에 물이 차면 인근 김포나 파주의 농경지로 날아가 곡식 나달을 쪼아 먹기도 한다. 개리 역시 1993년 이래 해마다 천여 마리가 이곳 한강 하구를 찾고 있다. 시베리아로 새끼를 치러 가는 도요들도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보충한다. 수천 킬로를 비행하기 위해서 도요들은 장항 습지 갯벌에서 보름 정도 머물며 두 배 이상 체중을 불린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저서 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작진은 인하대학교 홍재상 교수팀과 함께 장항 습지의 갯벌을 조사했다. 염분 농도는 0.1퍼밀, 거의 민물에 가까운 농도다. 뻘을 떠서 채로 거르자 다량의 갯지렁이가 나타났다. 물이 빠진 갯벌에는 무수히 많은 갯지렁이 구멍들도 확인됐다. 뻘을 들추자 갯지렁이가 파고 내려간 흔적이 명확히 나타난다. 이처럼 갯지렁이의 높은 서식 밀도가 해마다 많은 철새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날 채집한 갯지렁이 중에서 국내에서 아직 보고되지 않은 미기록종이 발견됐다. 이 종은 강 갯지렁이의 일종으로서 염분 농도가 낮은 곳에 서식하며 전 세계적으로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그 이 종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 기록되지 않은 종으로서 이 종은 그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에서도 비교적 그 염분 농도가 희박한 그런 지역에 높은 밀도로 서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그 한강 하구역에서 철새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바로 이 갯지렁이가 하구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태학적 의미가 굉장히 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갯벌에 밀려드는 바닷물이 온통 녹색을 띠고 있다. 미세 생물인 규조류가 만든 현상이다. 규조류는 육상의 식물처럼 광합성을 함으로써 자연의 먹이 사슬에서 1차 생산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대량으로 번성하는 규조류는 갯지렁이나 펄콩개의 먹이가 되고 이들을 먹는 철새나 물고기의 서식도 가능하게 만든다.
5월 말 갯벌에 물이 들면 어민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바다와 강물이 만드는 최적의 생산지 한강하구는 다양한 어종들을 품고 있다. 이 무렵 바닷물을 따라 숭어와 잉어가 올라오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웅어도 잡힌다. 마리당 10만 원을 호가하는 황복은 한강하구가 어민들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이다. 바다에서 부화해 강에서 자라는 질뱀장어 역시 어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30마리 있다. 봄철 되면은 1년 봄에 이제 뱀장어 새끼를 많이 잡고 그다음에 이제 숭어, 잉어, 붕어, 그거죠 뭐. 또 저 보고 같이 뱀장어 새끼 올라올 때 황복호 같이 올라오고. 철책 넘어 야생의 땅 한강 하구. 철책은 야생을 인간의 손으로부터 구해냈다. 수천 킬로를 날아 제두루미와 개리가 찾아오고 바닷길을 따라 황복과 웅어가 올라오는 그곳. 장항습지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다. 살아 숨쉬는 자연의 땅이다. 새로 드러난 갯벌에 누군가 발자국을 남겼다. 발자국의 주인은 바로 고라니. 녀석은 갯벌 가장자리에 새로 도단한 풀을 뜯느라 정신없다. 갯벌에 새로 도단한 풀은 잎사귀가 부드러워 유혹에 못 이긴 고라니는 갯벌로 나간다. 실컷 풀을 뜯고 난 고라니가 유유히 갯벌을 거닐고 있다. 갯벌은 녀석들에게 훌륭한 놀이터다. 흡사 소화라도 시킬 셈인지 갯벌을 마음껏 달린다. 잠시 후 고라니가 물속으로 뛰어든다. 좀처럼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라니는 수영 선수다. 웬만큼 수영을 즐긴 녀석은 맞은편 김포 갯벌로 건너갔다. 장항습지 일대 갯벌이 고스란히 고라니의 삶의 터전인 셈이다. 밤이 깊어지면 철책 아래는 고라니 세상이 된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며 풀밭을 헤치며 신나게 질주한다. 곁에서 풀을 뜯고 있는 또 다른 고라니. 몸 길이가 1m 정도 돼 보이는 이놈은 수컷이다. 수컷은 송곳니가 입 밖으로 나와 있는데 번식기에 수컷끼리 싸울 때 쓰인다. 철책 아래 풀숲에서 한 마리의 고라니가 추가로 목격됐다. 송곳니가 없는 걸 보니 암컷이다. 살이 오른 녀석은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다. 조금 움직이다 멈춰선 녀석. 카메라를 발견하고서도 그저 쳐다만 볼 뿐이다. 대체 무슨 일일까? 적외선 카메라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풀숲에 새끼 한 마리가 숨겨져 있다. 새끼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철책 아래 그 자리에는 새끼 고라니가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있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어린 녀석이다. 깡충거리지만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 풀밭을 헤쳐나가긴 버거운 모양이다. 곧잘 넘어지고 만다. 5월에 접어들자 장항습지는 농기계 소리로 요란하다. 수십 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소수의 농민들이 허가를 얻어 경작을 계속하고 있다. 논을 갈 때면 어김없이 황로가 나타난다. 논에서 황로는 거미나 올챙이, 민물 새우 등을 잡아먹는다. 곧바로 모내기가 시작된다. 모내기 한 들판에는 누가 찾아올까? 백로가 제일 먼저 논을 찾았다. 몸집이 제법 큰 걸로 보아서 중대 백로다. 녀석들의 먹이질은 특이하다. 발을 자세히 살펴보면 논을 훑듯이 걸어다닌다. 이렇게 해서 먹잇감을 모으는 것이다. 왜가리는 신중한 사냥꾼이다. 먹잇감이 사정권에 확실히 들어올 때까지 그저 가만히 지켜볼 뿐이다. 뭔가를 발견한 듯 노려보는 왜가리. 순식간에 포획에 성공. 미꾸라지 한 마리를 물었다. 월척이다. 걸어다니는 백로 뒤로 왜가리는 여전히 뭔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흰뺨 검둥오리도 이 논을 찾은 새 식구다. 그렇지만 녀석은 이 논의 터줏대 감격이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이기 때문이다. 새들 사이로 느닷없이 나타난 고라니. 두 마리가 논두렁을 질주한다. 논에서 첨벙첨벙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릴만도 하다. 저렇게 뛰노는 녀석들은 대부분 생후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나이다. 고라니 일가족이 모습을 드러냈다. 다리를 철룩거리는 새끼가 어미를 졸졸 쫓아다니지만 어미는 바로 외면해버린다. 고라니는 새끼를 낳아놓고도 새끼와 함께 있지 않으려 한다. 외적의 접근을 살피다가 안전할 틈을 타서 젖을 먹이고 다시 떨어지는 습성 때문이다. 절룩거리며 필사적으로 어미에 다가간 새끼 고라니. 어미는 안전함을 느낀 듯 새끼가 젖을 빨도록 내버려 둔다. 비가 내리자 벌레 사냥을 나갔던 꼬마 물대새가 황급히 둥지로 들어간다. 알이 비를 맞으면 부화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는 내내 꼬마 물대새는 그 자리를 지킨다.
비가 갠 다음 날 아침. 둥지 주위를 서성이는 꼬마 물때새 수컷이 관찰됐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모양이다. 어미의 배 아래쪽에 뭔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보인다. 한 마리는 이미 부화한 상태다. 깃털이 마른 걸로 봐서 부화한 지 한 시간은 지난 듯하다. 밖으로 나가보려 하지만 제 몸조차 가누기 힘들어 보인다. 마침내 둘째와 셋째의 알깨기가 시작됐다. 10분이 지나자 둘째가 고개를 내민다. 알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어미는 온몸을 흔들어 새끼들의 부화를 돕는다. 드디어 셋째도 고개를 내밀었다. 생명 탄생의 순간은 언제나 신비롭다. 그러나 생명 탄생은 순탄치만은 않다. 장렬하는 태양빛에 자칫 어린 새끼들이 지쳐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미는 재빨리 그늘을 만들어 새끼를 보호한다. 어미가 둥지를 비우자 아래서 깨어난 둘째와 셋째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동생들이 부화하는 사이 첫째는 벌써 나들이를 다니고 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걸음마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녀석의 걸음마가 훨씬 능숙해졌다. 조금은 불안해 보이지만 아비를 따라 곧잘 쫓아다닌다. 꼬마 물대새는 암수가 함께 새끼들을 부화시키고 키운다. 이제 막내까지 알에서 깨어났다. 모두 네 마리가 부화에 성공한 것이다. 막 깨어나 아직 젖은 상태인 막내는 연신 몸을 떨고 있다. 그렇지만 머자나 녀석도 이 자갈길의 주인이 돼 다음 세대를 키울 것이다. 장항습지의 살아있는 자연은 어린이들의 훌륭한 야외 학습장이다. 군 당국의 허가를 얻어 한 달에 서너 차례 어린이들이 습지 탐방을 하고 있다. 저 고라니 뛰어간다. 고라니 뛰어가는 거 봤지? 자, 고라니 뛰어가는 거 못 본 사람. 뭐야? 못 본 사람. 그러니까 딱 얘기할 때 얼른 봐야 돼. 개? 장항습지에서 흔히 보는 펄콩개 역시 아이들에게는 경이로움의 대상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차단된 철책의 땅은 이제 아이들에게 훌륭한 자연의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백로의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고라니의 배설물도 봤는데 처음에는 더럽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 나중에도 야생동물을 보고 싶거나 그러고 싶을 때는 여기에도 계속 오고 싶어 계속. 50년 넘게 그어져 있던 해안가나 접경지 강가의 경계 철책선이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 통제에 따른 불편은 오랜 동안 해당 지자체가 떠안은 민원이었다. 철책선 철거 예정 지역은 행주대교에서 일산대교까지 둘레 약 24km 구간이다. 여기에는 장항습지도 포함돼 있다. 강가에 좀 나가보고 싶은데 그 얼마나 나가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나갈 수 없도록 통제하니까 다 불편하잖아요. 이건 새로 들어오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철책은 제거해야 된다. 철저망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굉장히 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손길로부터 야생을 지켜온 철책. 철책 철거는 마지막 남은 야생에 어떤 운명을 예고할까?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도시 홍콩. 고층 건물이 즐비한 홍콩에 세계적인 습지가 있다. 홍콩 도심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마이포 습지. 총 300헥타르의 면적이 습지로 보호되고 있어서 연간 450여 종, 6, 7만 마리의 조류가 찾아온다. 때문에 마이포 습지는 람사 협약에 등록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갯벌 안쪽 39만 평에 달하는 맹그로브 숲은 밀물과 썰물만을 이용해 키우는 전통적 방식의 새우 양식장이다. 새우 수확을 마친 11월 이후에는 물을 빼 철새들의 먹이터로 제공된다. 맹그로브 숲은 다양한 생명들을 키워낸다.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가 되는 망둥어를 비롯해서 맹그로브 개가 번성하고 150여 종에 달하는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담수 습지에서도 다양한 생물이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나비의 경우 230여 종이 관찰되고 있다. 습지 내에 마련된 관조대. 새들 사이에서 저어새가 관찰된다. 여기서 겨울을 지낸 저어새는 북상하기 직전 충분한 먹이 섭취를 하면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80. The wetlands of Maipo and Inner Deep Bay here is a very important site for water birds. In the winter, we have many different types of ducks, gulls, cormorants, egrets, pelicans, even black-faced spoonbills. And in the spring and autumn time, we have many shorebirds passing through these wetlands here. In the spring, they're going north to the breeding site, and in autumn, they're flying south, as far south as Australia. And these wetlands is a very important stopping off place for these shorebirds. 마이포 습지가 철새들의 훌륭한 서식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철책이다. 마이포 습지 맞은편에 중국 센젠시가 보인다. 센젠강을 사이에 두고 1982년 중국과 홍콩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양쪽에 철책을 세웠다. 이로 인해 사람의 간섭이 차단됐으며 결과적으로 습지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 If it was not for the fence, if it was not for the zone, then maybe this whole area by now would be developed into industrial estates or housing developments. So by having this zone over the last 30, 40 years, Hong Kong has managed to have a very good area for wildlife, but also to maintai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 of Hong Kong.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철책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철책의 땅에서 살아있는 야생이 오롯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6월, 장항습지 한쪽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 장마철 고기잡이를 위해 어민 중 누군가가 불법으로 수로를 판 것이다. 커다란 뚝이 생겨났고 갈대밭은 흙 속에 묻혔다. 이곳은 습지 보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 철책의 통제 하에서도 훼손은 자행되고 있다. 이곳 한강하고 습지가 유지되는 것은 결국은 물의 공급인데 이와 같이 뚝을 높게 쌓았을 때 물의 공급이 버드나무 숲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버드나무 숲의
어떻게 보면 생존과도 관련된 위협에 직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야생의 땅 장항습지. 철책은 그 안에 생명을 지키고 키워냈다. 그러나 철책의 통제 하에서도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습지 훼손은 끊임없이 저질러지고 있다. 철책이 사라진다면 인간의 탐욕은 또 어떤 파괴를 초래할까? 내년 봄, 어쩌면 우리는 자갈길 그곳에서 더 이상 꼬마 물대새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